친구들 안녕! 카타 언니예요. 이분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언니들 저 이번 주에 언니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오, 뭐요? 착한 일 한 거 있어요. 오, 착한 일? 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엄마가 감기 걸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발 마사지도 해줬어요. 오, 뭐야.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착한 일 한 거 있어요. 뭔데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줬어요. 진짜요? 네. 언니는 진짜 멋지다. 근데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언니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맞아요.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구름같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착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려볼 거예요. 어, 언니 너무 듣고 싶어요. 뭐 빨리 보고 싶어요. 자, 그럼 같이 고고싱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고고싱! 아, 오늘 날씨도 모처럼 좋은데 친구네 집에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고고고. 어, 친구야. 원희, 오늘 같이 놀지 않을래? 아, 그래? 그런데 나는 오늘 저기 옆 동네에서 친구네 집에 좀 가봐야 해. 어? 친구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어. 친구가? 어. 많이 아프대, 많이 아프대. 나는 지금 심심한데 놀고 싶단 말이야, 원순아. 아, 그래? 아, 그럼 친구 얼굴 잠깐 보고 뭐 와서 같이 놀자. 아,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너도 같이 갈래? 그래, 가자. 아유, 머리 계속 나네. 아유, 너무 아프다. 지구야, 도끼야, 나 왔어. 괜찮니? 너 어디 아픈 거야? 내가 너 아프다고 해서 약이랑 먹을 것이랑 많이 가져왔어. 그래, 내 친구도 데리고 왔어. 야, 인사해. 안녕. 얼른 나가. 정말 너무 고마워. 너희가 오니까 외롭지 않고 너무 좋다. 사실 나 혼자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놀아주고 양보도 해주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답니다. 어, 안녕 토끼야. 우리 집에 갈게. 안녕. 나 다음에 또 놀자. 고마워. 잘 가. 안녕. 원순아, 나 오늘 사실 너무 놀고 싶어서 아픈 친구네 집에 오기 싫었어. 근데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더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허허허허. 맞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마음이 기쁘지 않아.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런 착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야. 사실 나도 그게 어려웠거든. 예수님?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처럼 기분이 좋은 거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 아하, 잘됐다. 넌 같이 나랑 꿈꾸는 마을에 이번 주에 갈래? 그러면? 좋아. 아하, 그래, 신난다. 너랑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정말 재밌을 거야. 그래, 같이 가자. 언니들, 오늘 인형극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원숭이 마음이 뭔지 알고 좋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어려울 때 기쁜 것이고 기쁘고 행복할 때 또 더 기쁜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한가 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언니들도 우리 아까 그 인형 본 동물 친구들도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하면서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마음이 기뻤으면 정말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언니들도 우리 더 착한 일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일주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 한 사람. 어, 언니 이렇게. 우와, 하나님 안녕. 네, 되게 사진이네.
이거 13개! 와 지금까지 13개 최고! 생각이! 잠깐만 정한이 4개! 3개! 민이! 민이 4개! 11개! 11개! 와 우리 친구 어떤 말인지 바쁜다! 민이는? 민이! 9개! 태연이하고 민이하고 우리 6개! 13개! 우와! 그래 우리 못합니다 이거! 선배님이 내 마음에 꾹꾹! 와, 우체도 다 너무 잘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콕콕 크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콕콕 예쁜을 만나 문을 열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콕콕.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콕콕 나의 마음을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살아나요 쑥쑥 살아요 내 마음에 선생님 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아까 이거 우찬이 이렇게 했는데